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디렉토리에 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드세요. .html이고요. 그리고 템플릿에서 카피해서 자, .html을 준비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CSS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은데 깜빡했어요. 자, 이렇게 해보죠. ul, tab, li 곱하기 3 tab 그리고 HTML 그리고 Ctrl Alt 다음 그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편집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하는데 뭐 안 되면 그냥 직접 입력 이동하시면 되죠. 그리고 OL 탭 그리고 LI 곱하기 4탭 해서 저의 자, 저의 친조카와 제가 친한 분의 그 따님들의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죠. 자, 위에 걸 OL로 하고 밑에 걸 UL로 해야겠습니다. 사람의 순서를 주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열어볼게요. .html 자, 우리 빠르게 복습 겸 한번 해보죠. 우선 스타일 시트를 지정을 해보죠. 스타일 탭 엔터 그리고 여기서 li 하고서 컬러 레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모든 아이고 빨간색 하면 안 되죠. 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딱 지정하면 모든 텍스트가 파란색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좀 키워볼게요. 이름만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ul ul 태그 밑에 있는 li 태그에 폰트의 사이즈를 40픽셀로 지정을 하면 이렇게 사람의 이름만 폰트 사이즈가 40픽셀로 지정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id도 배웠는데 id는 뭐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li 태그와 여기에 있는 이 최유빈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태그에 대해서만 밑줄을 긋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자를 어떻게 써야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개에 대해서만 그런 일을 하고 싶다면 애매하죠? 자, 그럴 때는 이 두 개의 태그들을 하나로 그룹핑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룹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클래스라고도 부르는데요. 클래스로 지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됩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라고 하는 HTML에 약속되어 있는 특수한 속성을 쓰고 em 자, 강조 요 em이라는 거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em을 쓴 겁니다. 그리고 최유빈 여기에서도 클래스를 em으로 주고 자, 우리가 id 선택자는 샵을 썼습니다. 그런데 클래스인 경우에는 점이라고 하는 특수한 약속되어 있는 기호를 써서 em이라고 하시면 클래스의 이름이 em인 태그들을 선택하는 선택자이고요. 여기에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underline이라고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에 여기는 1과 여기 체육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태그가 언더라인이라는 효과를 먹었는데 그 이유는 이 두 개의 태그의 클래스 값이 둘 다 em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선택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것이 적용이 된 결과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게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썼기 때문에 서로 다른 소속인 li들을 같은 것으로 그룹핑시켜서 효과를 줄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좀 꼼꼼하신 분들은 그럼 클래스는 같은 태그에만 넣을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여기 있는 URL에다가 제가 클래스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태그가 em 클래스의 하위에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모두가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즉, 클래스라는 것은 꼭 같은 태그에만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em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리로드. 그 다음에 위에 불필요하게 커져 있는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립시다. 자, 이 상태로 오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input tab button 그리고 onClick 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입력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ol이라고 하는 저 태그에 id 값을 주겠습니다. 자,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첫 번째 있는 요 리스트 저 리스트에 em이라고 하는 이 선택자에 해당되는 이 효과를 여기에다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value는 em 강조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가 강조돼서 언더라인으로 쫙 바뀌도록 하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이 부분을 id 값을 타겟이라고 줄게요. 타겟, 아무 과정 상관없지만 저는 타겟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타겟, 그리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무언가를 제어하려고 할 때 뭘 써야 된다고 했죠? 다큐먼트라고 하는 그룹 안에 있는 getElementByI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겟. 자, 여기 작은 따옴표를 쓴 이유는 이 바깥쪽이 큰 따옴표이기 때문에 여기를 큰 따옴표로 쓰면 에러가 날 거예요. 예, 그 이유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점. 자, 우리가 value라고 하면 어떤 값을 알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클래스 대문자 네임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타겟에 해당되는 이 태그의 클래스 네임 값을 클래스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클래스 네임 그리고 은 작은 따옴표 두 개 em 그리고 저장. 자, 그리고 이 강조를 누르면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있는 이 태그들이 밑줄이 생겼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코드를 살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에디터를 위로 올렸고요. 브라우저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자, 얘가 너무 길어서 그리고 F12 키를 눌러서 보시는 것처럼 개발자 도구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왼쪽에 있는 HTML의 코드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강조 버튼을 눌렀을 때, 강조 버튼을 눌렀을 때, 자, 바로 이 태그, 자, 저기 있는 저 부분에 해당되는 태그는 바로 여기 있는 OL 태그거든요. 그 OL 태그의 클래스 네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세요. 자, 제가 강조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다큐먼트, 자, 여기에 있는 document.getElementById의 타겟 값을 줌으로써 바로 id 값이 타겟인 이 태그를 가리키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값에 대해서 클래스 네임이라고 하는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 태그에 클래스 값을 EM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 코드입니다. 자, 얘를 클릭하면 여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세요. 자, 클릭합니다. 클릭.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이 클래스 네임은 EM이라고 하는 태그가 속성이 없었는데 생겨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태그들은 여기에 소속되는 태그들은 이제 EM이라는 클래스에 해당되는 디자인인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효과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즉,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HTML의 코드를 실시간으로 프로그래밍적으로 변경한 거예요. 클래스 EM이라는 것은 없었는데 이 클래스 EM이라는 것을 자바스크립트로 추가를 해준 거죠. 자,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HTML을 자바스크립트는 HTML을 제어하는 언어라고 할수 있어요. 보세요. HTML의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변경했잖아요. 제어하고 있는 겁니다. 자, CSS는 HTML을 디자인하는 것이라면 자바스크립트는 HTML을 제어하는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바스크립트, HTML, CSS가 서로 관계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예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CSS와 자바스크립트, HTML의 이 미묘하고 복잡한 삼각관계에 대해서 한번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 볼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의 스킨을 바꾸는 그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하려고 제가 밑밥을 깔아놓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